오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좌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 금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예,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망고안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예, 미국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역시나 굉장히 적었습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적은 수치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3만 5천 명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굉장히 적어가지고 930명 정도가 나왔네요. 평일에도 이렇게 적게 나온다라는 그런 소리는 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굉장히 적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예, 그런데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굉장히 적은 수치로 나오고는 있지만 하수구를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하수구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하수구를 검사해 본 결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현재로서는 이 감염자들 수, 1일 감염자들 수가 굉장히 적기는 하지만 하수구 통계치를 본다고 하면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이따가 또 범프 이렇게 살짝 또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되기는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135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 총수는 19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화이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4차 접종을 승인해 달라고 신청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화이자에 따라 가지고 모더나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일반인들한테까지 접종하는 것 4차 백신 접종을 승인을 해달라라고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올해 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4차 접종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차 접종을 한다고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은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4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도 이제 좀 있다가 네, 뉴스에 더 많이 올라오겠죠. 나중에 뉴스에 더 많이 올라오면은 네,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 러시아하고 이 유크레인 이 전쟁에 대한 뉴스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러시아가 시작한 이 전쟁이 23일째가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만으로 3주일을 넘겼고요. 지금은 4주째인데 와 이렇게 오랫동안이나 이제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러시아군이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소리도 되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러시아하고 유크레인이 평화협정을 어제까지는 또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평화협정 대화가 지금 정체기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유크레인 전쟁 사태가 좀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후보에 지명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후보에 지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네덜란드 정치인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제 후보에 지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전쟁을 멈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예, 빨리 좀 전쟁이 멈췄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푸틴이 터키 대통령이랑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예, 전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 푸틴이 어떻게 하면은 이 종전을 할 수 있는지 종전 요구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푸틴은 지금 바라는 것은 유크레인의 나토 가입 금지 그리고 이 유크레인 안에서의 이 러시아어의 보존 예, 그리고 이 크림반도하고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주는 거 네, 요 세 개를 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요 세 개를 원한다고 하면은 영토를 지금 또 빼앗는 거 아니에요? 크림반도 빼앗고 또 이 돈바스 지역 빼앗고 거의 항복하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러면서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 시진핑이랑 드디어 전화를 했다라는 전화 대화를 나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시진핑이랑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전화를 한 거 이렇게 대화를 한 것은 4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난 뒤에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110분간이나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측에서는 중국한테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러시아한테 정말로 군사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큰일 날 거다, 큰 코 다칠 것이다. 네, 이렇게 러시아 했었던 이 제재처럼 중국한테도 이제 제재에 가할 것이니까 큰일 날 거다, 이렇게 미국은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미국하고 중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진핑은 이 유크레인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이 중국 스탠스를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러시아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중립적으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러시아 편을 조금 들면서, 예, 또 뒤로는 또 우크라이나를 또 도와주고 있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뭐 많이는 도와주고는 있지는 않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뭐 90만 달러 정도, 예, 이렇게 도와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색만 낸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측에서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돼 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데, 이 협박, 예, 이 미국의 협박, 우리 중국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예, 어쨌든 간에, 예, 제발 좀, 이 강대국 아닙니까?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가장, 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데, 제발 좀 잘, 외교 같은 거 잘 해가지고, 이 러시아 전쟁 좀 멈춰줬으면은, 좋겠네요. 러시아가 시작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예, 푸틴 좀 말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그러면서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는 이 모든 군사 물자를 운송을 해주고 있는 운송업자, 예, 그리고 이 나라들은 우리 러시아의 군사 목표가 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이제 군사 물자를 대주지 말라고, 예, 군사물자 지원을 해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군사물자들이 지원을 해주는 이런 뭐 운송업체가 보인다고 하면은 러시아에서는 무조건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예,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의 뭐 미사일 같은 게 만약에 하나라도 이 나토 영토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나토가 개입을 한다고 하니까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도 그러면은 큰일 나니까 좀 조심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이 리비우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랑 굉장히 가깝다고 합니다. 이 리비우라는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공군 기지가, 네, 이 공군 정비 기지가 대략 한 뭐 40몇 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이 폴란드랑 굉장히 가까운데, 여기가 지금 러시아 전투기에 폭격을 당해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더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렇게 폭격 같은 거 계속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군사 물자들이 계속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지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폴란드 국경까지도, 네, 이렇게 근처까지도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좀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푸틴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보스니아한테 이렇게 경고를 날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보스니아 너네들도 나토에 지금 가입을 하려고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꼴 날 거다 라고 그렇게 강경하게 경고를 했다고 하네요. 예, 지금 와, 러시아 짜증납니다. 예, 지금 여러 나라들한테 엄청나게 깡패적으로 계속 위협을 하고 다니는데, 아, 이렇게 전쟁을 계속 확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예,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독일 총리는 나토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절대 가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병력을 넣어가지고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확실하게 해두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만약에 나토가 개입을 한다고 하면은, 예, 큰일 나는 거죠. 뭐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침공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정보 당국에 따르면은 러시아군은 이 우크라이나 제공권을
장악을 할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제공권, 이 하늘을 지배를 하는 자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유크레인 안에 아직도 굉장히 많은 방공망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 가지고 러시아의 공군기들이, 그러니까 전투기들이 완벽하게는 제공권을 확보를 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 더 불리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WHO에서는 러시아군이 지금까지 이 유크레인 안에 있는 병원들 43곳을 포격을 해가지고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은 확실하게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이다. 네, 전범이다. War crime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지금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전쟁 범죄를 더욱더 많이 저지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미국 정보당국에 따르면은 러시아군이 최소 7천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크레인 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러시아군 대략 한 14,00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러시아군에서는 러시아 군인들 대략 한 500여 명 정도밖에 사망을 하지 않았다, 전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미국 정보 당국에 따르면은 이런저런 정보들을 조합을 해본 결과, 그리고 이 인공위성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인공위성 사진들을 보고, 그리고 이 러시아 전차들, 이 탱크들이 얼마나 파괴가 돼 있는지를, 그것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7천여 명 정도가 러시아 군인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이렇게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대략 한 2만여 명 정도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력 손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한 군대의 병력이 한 10% 정도만 병력 손실이 있는다고 하면은 전투 작전에 좀 많이 차질이 있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군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유크레인 안에서 공격하는 게 눈에 띄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크레인 안에 러시아 군인들 포로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 러시아 포로 중에서도 일부 포로들은 러시아로 이제 반환되는 것을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자신은 러시아에 가가지고 이제 또다시 전쟁을 치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전쟁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전쟁, 네, 푸틴이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대통령은 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가지고 러시아군 4만 명을 파병을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파병을 한다고는 하지만 용병들이라고 합니다. 용병들 4만여 명 정도를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제 산다라는 거죠. 용병들을 사가지고 유크레인에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리아군이 4만 명 뿐만이 아니라 조지아, 남오세티아 의용군들도 러시아 쪽을 편을 들어가지고 지금 참전을 하고 있다, 유크레인에 있는 러시아 군대에 합류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 러시아 쪽에서도 병력을 계속 이제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 가지고 확전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확전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전쟁은 더 길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길어지다 보면은 자칫해 가지고 또 나토 영토에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나토 들어오고 미국 들어오고 뭐 중국 대만 치고 뭐 북에서 갑자기 한국 들어오고 그런다고 하면은 세계 3차 대전이죠.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세계 2차 대전이 그 누구도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다. 네, 지금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유크레인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크레인 좀 빨리 좀 도와달라 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거든요. 네, 아마도 어쩌면은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러시아 보급차들, 이 보급 부대들이 계속해가지고 유크레인 군대한테 습격을 당하고 공격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러시아 군인들 이제 보급로들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 보급로에 러시아 헬기들이 호위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계속해가지고 이 보급로가 끊기다 보니까 전쟁을 계속 치룰 수 없다 보니까 이 보급로 확보를 더 강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는 헬기까지 이용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런 헬기들 뜬다고 하면은
빨리 미국산 이 제블린이 아니지 스팅어 있지 않습니까? 스팅어로 이 헬기들도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 유크레인 전쟁 상황을 살짝 한번 또 보자고요. 지금 키유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군이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 포격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이렇게 진격을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요. 지금 이 키유 도시를 본다고 하면은 이 도시 전체가 요새화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요새화라고 하는 것은 도시 전체가 전쟁을 하기 위해 가지고 모두 다 마친 상태라는 그런 소리죠. 뭐 바리케이드도 여기저기 있고 뭐 건물들도 공격을 위해 가지고 이제 최상의 그리고 방어를 위해 가지고 이제 최상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이 유크레인 군인들 그리고 이 키이우에 있는 시민들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요새화하기 위해 가지고 뭐 바리케이드 치고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러시아 군에서 드론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론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유크레인 군대를 계속해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유크레인 군에서 드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러시아 군대를 파괴를 하는 모습을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유크레인 군뿐만이 아니라 이 러시아 군에서도 이 드론 사용하는 거 영상이 지금 굉장히 또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러시아 군에서 드론 사용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미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이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이 수미 지역을 포위를 하려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포위는 완벽하게 포위는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유크레인군이 러시아군을 격퇴하는데 또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르키우 지역에서 이 유크레인군이 러시아군을 습격을 해가지고 격파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이 하르키우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의 포격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하르키우 지역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이 불에 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속된 이 하르키우에 있는 유크레인의 군사들이 계속해가지고 결사항전으로 반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군인들의 작전이 계속해가지고 실패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전쟁은 계속 흘러가고 있기는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체르니우 이 지역에서 또 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서 빵을 받으려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10명 정도가 줄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줄을 서 있어가지고 빵을 좀 배급을 받으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었다고 해요. 네, 민간인들이죠. 민간인들이었는데 서 있었는데 갑자기 이 러시아 군에서 이제 공격을 해오는 바람에 서 있던 사람들 10명 모두 사망을 했다. 사살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 10명 중에 한 명은 또 미국 사람이었다고 해요. 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전쟁 범죄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을 계속 오래 끌고 가며 있어가지고 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욱더 잔인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리오폴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마리오폴 아직까지도 함락이 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러시아군은 계속해가지고 포격을 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이 마리오폴을 함락을 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크레인군, 마리오폴에 있는 이 유크레인군의 결사항전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함락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해요. 이렇게 이 마리오폴의 함락이 어려운 이유는 이 마리오폴 도시 자체가 좀 요새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왜 요새화가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마리오폴 이 도시 자체가 2014년부터 돈바스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해가지고 이 도시 자체가 예전부터 좀 요새화가 되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예전부터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는지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러시아 군대는 이 마리오폴을 함락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마리오폴을 완전히 포위가 돼 있었다고 그래서 보급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 마리오폴 북부 지역에 유크레인군이 습격을 해가지고 이제 반격을 해가지고 이 포위망을 좀 뚫었다고 합니다. 이 포위망을 뚫면서
보급을 어느 정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리오폴 더 오랫동안 이제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마리오폴 함락이 어려운 가운데 러시아군은 더욱더 과격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격도 뭐 아무데나 막 쏘고, 그리고 뭐 사람들도 뭐 많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병원에도 폭격을 가하고, 그리고 어저껜가 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마리오폴에 있는 이 시어터, 이 극장을 폭격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극장 안에 민간인들 1200여 명가량이 대피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곳이 폭격을 당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나왔는데, 이 중에 130여 명 정도를 이제 구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극장 안에 잔해에 매몰이 되어 있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빨리 이 사람들이 좀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벨라루즈 의용군들이 벨라루즈 의용군들이 마리오폴이 포위되어 있는 것을 이제 좀 풀어주기 위해 가지고, 이 마리오폴을 구원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우영군들이 지금 마리오폴에 와가지고 러시아군을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 벨라루즈에도, 벨라루즈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러시아 편인데, 벨라루즈에도 아, 이 지금 이 전쟁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우영군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리오폴에 있는 러시아군을 지금 공격을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멋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체첸군이 지금 마리오폴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리오폴에서 시가전을 하기 위해서 이 체첸군이 시가전에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시가전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체첸군이기 때문에 이 체첸군이 시가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마리오폴에 들어왔다라는 소리는 굉장히 또 위태위태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마리오폴 좀 잘 좀 버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헤르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전투기 수호이 25가 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군의 공군이 아직까지도 또 상당수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군의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게 보였다고 하니까 빨리 또 서방 국가들에서 전투기도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오데사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오데사에 드디어 러시아 이 해군들이 군함들이 폭격을 가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첫 번째 폭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차례만 이제 폭격이 있고 그 다음에 없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오데사 지역 앞바다 흑해에 있는 14척의 러시아 군함들이 계속해가지고 바삐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오데사도 우크라이나 군인들 그리고 이 오데사 주민들이 요새화에 지금 맞췄다고 하는데, 지금 이 오데사를 공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상륙작전도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해요. 오데사라고 하는 곳은 한국의 부산같이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항구라고 합니다. 이것이 또 함락이 된다고 하면은 또 위태위태해진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오데사를 함락을 시키려고 러시아는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군함들 14척이 있다고 하고, 상륙작전을 하려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오데사 북쪽으로 육군들, 러시아 병력들이 계속 모이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렇게 북쪽, 남쪽으로 한꺼번에 쳐들어올 것 같기도 합니다. 제발 오데사도 마리오폴처럼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이 전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의 공격이 좀 많이 소그라든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적어지고 소규모 전투만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폭격만 조금 가고 있고, 이렇게 러시아 군대들의 공격이 좀 사그라든 이유는, 원래 계획이 아마도 이 러시아군은 이 마리오폴을 점령을 한 뒤에 전체적으로 모두 이제 공격을 하려고 했다가 마리오폴이 함락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보급 받는 것도 계속 해가지고 문제가 계속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군의 전쟁이 계속 계획이 흐트러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어요. 아마도 러시아군이 굉장히 좀 많이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군의 공격이 살짝 사그라들면서 이 우크라이나군 들의 반격이 또 시작이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오히려 러시아군이 조금씩 밀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대로 가다 보면은 우크라이나 이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곳곳에서 러시아를 또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러시아에 파병을 한다라는 뭐 시리아나 졸지아나 뭐 그런 뭐 체첸이나 뭐 그런 데서 뭐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아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좀 빨리 좀 평화 협정 잘 맺어가지고 전쟁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호주에서는 이 러시아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일본하고 호주는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가지고 러시아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강화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 러시아 국영방송 채널인 로이터통신 있지 않습니까? 이 로이터통신 라이센스를 취소를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러시아 기업들에 대한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모든 제재를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유크레인에 있는 한국 의용군이 이근 대위 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근 대위 포함을 해가지고 한국인 대략 9명 정도의 후용군이 유크레인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꽤 많이 갔네요. 그리고 레고 회사에서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피규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에 100달러씩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하나에 100달러씩 팔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레고는 이 100달러 모든 수익금을 유크레인에 기부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밝힌 뒤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피규어가 나온 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완판이 됐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피규어 나중에 가면은 엄청나게 또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이 유크레인 난민들한테 체류 신분 3년을 허가를 해주겠다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럽 국가들에서는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바로 옆에서 전쟁이 이렇게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이 모두 다 앞다퉈서 미국산 무기들을 지금 엄청나게 구매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독일에서는 다시 재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 35대를 구매를 하는 등 이렇게 유럽 국가들은 미국산 무기를 엄청나게 지금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쟁 상황이 평화협정이 좀 잘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온 뒤에 또 오늘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또 평화협정이 진전이 없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그리고 전쟁은 계속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좀 더 오래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저께랑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아 전쟁이 평화협정이 또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도 했지만 또 러시아군을 도와주는 그런 의용군들 그리고 참전하는 그런 확전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아 이게 더 오래 가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전쟁 얘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기로 하고요.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는 다시 가뭄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요번 시즌에 내린 비가 예상치보다 좀 평년보다 좀 적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가뭄 상태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은 물 사용하는데 좀 절약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어느 한 통근 버스에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뭐 총격 사건이 단 하루라도 안 벌어지면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플로리다에서 이 총격 사건 때문에 통근 버스 안에서 이렇게 총을 발사를 했다고 하는데 두 명이 사망을 하고 두 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위독한 상태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플로리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이 전면 충돌이 돼가지고 교통사고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가지고 9명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에 대한 뉴스가 더 올라오고 있는데 더 자세하게 이 사건을 본다고 하면은 텍사스에 있는 어느 한 13살 소년이 픽업트럭을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3살 소년이 운전면허증도 가질 수 없는 나이에요. 13살 소년이 픽업트럭을 운전을 하고 있다가 중앙선을 침범을 해가지고 뉴멕시코 골프팀, 이 대학 골프팀 있지 않습니까? 뉴멕시코 대학 골프팀이 탄 차를
정면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네, 이 픽업트럭 안에 타고 있던 13살 소년이랑 그리고 그 동승자 두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자동차 안에 있던 네, 사람들 7명이 사망을 했다고 해요. 네, 이 중에 6명이 대학생이었다고 하니까 골프 토너먼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6명 네, 모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끔찍한 사고가 아닐 수가 없네요. 네, 어쨌든 와, 13살짜리 네, 운전면허증도 없는 애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중앙선 침범을 해가지고 정면 충돌을 일으켜서 이렇게 끔찍한 사고를 냈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안타깝네요. 네, 삼가공인의 명복을 빌고요. 이렇게 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네, 그리고 이렇게 미성년자잖아요. 면허증도 가질 수 없는 네, 텍사스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14살부터 운전을 할 수가 있다고는 해요. 운전 연습을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아빠랑 이렇게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14살부터라고 하네요. 14살부터 운전 연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15살부터 면허증이 나온다고는 해요. 그런데 13살이지 않습니까? 13살은 면허증을 가질 수도 없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무조건 불법으로 이렇게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네, 또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재미 교포들 있지 않습니까? 재미 교포의 인구가 195만 명이나 된다 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중에 55만 명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있죠. 거의 200만 명이네요. 엄청나네요. 예, 굉장히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예, 한국 사람들이 예, 미국에 지금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는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지진 7.4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 지 단 이틀 만에 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5.5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다행히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5.5도 꽤 크죠? 네, 어쨌든 뭐 피해는 별로 있지 않다고 하고요. 쓰나미 경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은 또 이렇게 하락세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락세로 출발을 하다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상승세로 돌아가면서 지금 혼조세에 있는데요. 나스닥은 지금 대략 한 0.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있고요. S&P 500은 뭐 0.3%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우존스만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있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지금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네, 또 위기가 찾아오면서 평화협정이 지금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다시 좀 네, 혼조세에 있다고 합니다. 불안불안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어제 또 디폴트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이 채무 이자를 상환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채무 이자를 이제 상환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또 힘들 수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디폴트 상황 아직까지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0.25%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림과 동시에 미국 주택담보금리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이 주택담보금리가 2019년도 이후에 4%를 돌파를 했다. 처음으로 4%를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미국은 이 기준금리를 0.25% 올리면서 계속 6차례, 올해 안에 6차례나 올릴 것으로 네, 그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말쯤 간다고 하면은 기준금리 1.9%까지 상승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1.9%까지 오른다고 하면은 와, 이 주택담보금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네요. 아마 연말쯤 된다고 하면은 뭐 거의 6%급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델타 항공에서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을 4% 정도 인상을 한다 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스마트폰 팔리는 것 중에 5G가 드디어 4G를 넘어섰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핸드폰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이 영화사 MGM사를 얼마 전에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인수가 완전히 마무리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마존 프라임에서 영화 같은 것들 그리고 OTT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프라임, 이 아마존 프라임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또 이 유크레인 전쟁이 악화가 되면서 네, 평화 협정이 또 사라지면서 예, 유가는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8% 정도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8%가 폭등을 하면서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어섰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예, 지금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또 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어요. 살짝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유가는 이제 100% 다시 넘었다고 하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This is a m o r e